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모카의 새 얼굴을 찾아라. 지금 두 번째 편인데요. 오늘은 지인 찬스. 저희 PD님의 친구를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팔마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야생의 차덕후 팔기통 마티즈 팔마입니다. 팔기통 마티즈? 네. 작지만 세다? 네. 네, 그런 거군요.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네. 강하다. 겉보기랑 다르다. 아무튼 오늘 시승하는 차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미니 클럽맨 JCW. 앞서서 얘기 나눠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척척척 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지금만 나오고 팔마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실 거라서 사실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지켜봐 주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오!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들어오는군요. 예, 그렇죠. 지금 나 준비됐어. 눌러줘, 이런 거지. 오! 소리가 좋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아, 진짜 훨씬 정말 많이 나아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존중을 하는 게 예전부터 고수해온 디자인이잖아요. 원래 여기는 계기반이었지만 이제 그거를 고수를 하면서도 이렇게 세련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약간 감탄을 했고. 그거랑 별개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자기 스타일은 뭔데? 제 스타일은 한복? 아하, 그렇군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아직 더 올려야 되나 봐요, 이거. 되게 앉은 키가 작으시군요. 저 앉은 키가 작아요. 앉은 키가 서장훈이야, 나는. 차를 타고 막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니는 어쩌면 제일 잘 어울리는 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미니는 큰 차네. 아, 운전 잘하시네요. 저 그러면 네. 너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를 지금 만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내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시승 잘하고 오세요. 네. 이따 봬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안녕. 알아서 잘 붙이세요. 자, 가봅시다. 모카 평소에 보세요? 네, 평소에 보고 있어요, 계속. 근데 벨로스터엔을 시승을 못 가셨더라고요. 아, 네. 참 아쉬웠어요. 팔기통 소울은 뭔가 멋이 없어. 마티즈는 그 특유의 뭔지 아세요? 우리 막 옛날에 황마 이거 아세요? 황마 하던 그 갬성이 있는데 소울은 소울이 없어. BMW나 미니는 타보신 적 있어요? 미니는 그 전에 렌트를 빌려서 소카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탔었는데 근데 그때 미니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진짜 거의 하늘과 땅 수준도 아니야. 저기 거의 한 인터스텔라급의 차이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탔을 때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너무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어플을 다 시켜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때 이게 내가 가솔린을 빌린 건지 디젤을 빌린 건지. 얘도 제가 정보를 잠깐 찾아봤을 때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날로그 계기판 요새 다 LCD로 바꾸는 추세들이어가지고 요거는 되게 마음에 들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BM의 사이즈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그 다이어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이 BM이랑 되게 비슷한 게 키감, 조작감 같은 게 BM이랑 느낌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기어봉 느낌도 그렇고 여기 깜빡이 턴 시그널 넣는 레버도 그렇고. BM이 느낌이 어떤데요? BM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인 10년식 소울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딱 넣으면은 딱 걸리는 느낌이 나고 얘는 쫀쫀한 뭐를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BM이랑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터치가 돼요. 내 미니 성능 상태 한번 볼까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공기압이나 타이어 온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칠이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이게 3시리즈랑 마찬가지로 싱크 버튼이 없어요. 오, 나 그거 싫어. 얘도 그렇고 3시리즈도 없다고 하고 제가 430 처음 탔을 때도 왜 싱크 버튼이 없어 이랬었거든요. 이거는 있으면 나름 많이 쓰는 기능. 오! 오!
방금 휠 스핀인가요? 오! 와우! 이거 근데 배기는 바깥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안에서 들으면 조용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차는 306마력이고요. 토크가 45.9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나 빠른 차라는 거죠.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벤츠 A클래스 A45 AMG와 베렌과 시로콸 이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아, 이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차가 5,7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면 내가 뭘 사겠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들 하세요. 그 돈이면 뭐 외제차 다른 거 가겠다, 아니면 국산이면은 저기 제네시스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타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랑 G80이랑은 매력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른 차인데 비교를 하려면은 조금 더 비슷한 것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A클래스 45 AMG랑 비교를 했던 건데 A클래스 AMG랑은 조금 재원에서 차이가 나요. A45 AMG가 조금 더가 아니고 사실 좀 많이 더 빠르고 토크도 높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싸죠. 걔는 6,000만 원대고 얘는 5,000만 원대고 5,000만 원대에 300마력에 45토크에 이런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따가 공간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공간에 이 정도의 재미를 주는 차가 저는 얘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기 사이드 볼스터가 제 어깨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로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헤드레스트 높이도 조절이 안 돼. 그쵸, 얘는 세미버킷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은 안 되는데,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버킷을 좋아하는 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이렇게 거북목 온 사람처럼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앉은 키가 작아서 이걸 아무리 낮춰도 제 머리 위에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제 최고에 맞는 시트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1 정도예요. 그리고 앉은 키가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적이지 않은 그런 사이즈라 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나 혼자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유아용 깔기를 제 차에는 있어요. 제 차에 타보시면은 저 이만한 방석 깔고 있거든요. 그 영화관 가면 네, 그런 느낌으로 저기 끝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바닥을 깔면 많이 유리하죠. 너무 제가 운전해본 차들과 다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서면 서는 대로 서는 아주 매력 있는 주행이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얘가 미니 클럽맨 JCW잖아요. JCW는 여기에 적혀있죠. 존 쿠퍼웍스. 예전에 존 쿠퍼라는 사람이 미니를 더 재미있고 더 강력하게 타기 위해서 미니를 이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존 쿠퍼웍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벤츠로 따지면은 AMG인 거고 BMW로 따지면은 M,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부터 자세히 볼까요? 사실 겉모습은 미니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세대를 거쳐와도 조금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크게 바뀐 점은 저로서는 알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일반 클럽맨과 JCW는 어떻게 다르냐 하고 봤더니,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본넷에 있는 에어덕트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근데 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이 장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도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크롬 그릴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육각 모양의 그릴이 적용이 돼요. 요 그릴을 허니콤 그릴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교촌치킨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JCW 모델과 일반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안개등, 일반 기본 그 클럽맨 모델에는 여기에 안개등이 있는데 대신에 얘는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 인테이크를 뚫어서 안쪽에 브레이크에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해서 빨리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성능 차량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간 블룩 솟아있죠, 지금. M3 같은 차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엔진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차체는 작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위로 약간 솟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자, 얘도 페이크였죠. 보시면은 엔진이랑 다 안에 잘 들어있고요. 여기 본넷에 솟아있는 부분도 좀 더 고성능의 느낌을 주고자 저렇게 만든 것 같고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자, 옆부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JCW의 상징 존 쿠퍼웍스 배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포 상시사륜이죠. 그리고 이 휠 형태는 사이즈는 18인치에서 19인치로 커졌고 235, 35 19인치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칼, 앞쪽 데칼, 옆쪽 데칼까지 해가지고 되게 조화가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 뒤 브레이크가 캘리퍼가 빨간색이죠. 이렇게 조그만 부분들까지 맞추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요 빨간 브레이크 캘리퍼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브렘보 포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저 은근히 문 열고 닫는 느낌이나 키 조작감이나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타입인데 이게 소형의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무겁고 중형이나 준대형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나요. BMW 매장에서 X4를 뒷문을 열어봤다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얘는 엄청 묵직해요. 클럽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양쪽으로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직전 모델과 가장 큰 차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기 유니언잭 모양의 테일램프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 차를 사람 얼굴 표정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전 모델은 되게 눈이 이게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초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근데 얘는 미니 쿠퍼처럼 요 유니언잭을 들어가면서 되게 세련되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가 오프 스포일러가 달려있죠. 근데 굉장히 막 공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히 보기 좋은 정도로 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디퓨저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뒷모습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세련되지고 많이 스포티해지고 예뻐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트렁크가 생각보다는 넓어요. 폴딩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탁 하면 이거 폴딩 되는 느낌은 되게 편하고 스르르륵 이런 느낌인데 한번 앉아볼까요? 아무래도 미니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앉거나 눕거나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누워보세요. 제가 누워볼게요. 차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키가 16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여기 두면 다리가 이만큼이 나오기 때문에 차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짐을 싣는다고 하면은 짐은 웬만큼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 라고 하면은 2인 정도는 그냥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짜잔! 그리고 딱 하면 딱 붙어서 여기 수리키트인가요? 수리키트가 들어있고 밑에 한 이만큼 한 여기서 이 정도 깊이의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나 좀 야트막하게 생긴 가방들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죠. 네? 아, 썰면 들어가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제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 시트보다 뒷 시트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편한데? 이만큼 공간이 나고요. 제 주먹이 3개가 지금 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 지금 딱 앉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여기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허니콤 그릴이랑 똑같이 생긴 공기구멍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건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야. 이게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키를 고려를 해보면은 남자분들이 다리가 더 길기 때문에 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트를 안으로 이만큼을 파둬서 그래도 무릎 공간 확보가 조금 더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머리 공간도 저는 일단 이만큼이 남아요. 근데 20cm까지는 아니고 한 10cm
5cm 가량은 남습니다. 암홈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센터 콘솔에 공조 장치가 들어 있어서 좌우 상하만 조절, 위로 풍량 조절, 밑에는 오 트렌디해요. C타입이 들어갔어.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선루프가 있어가지고 좀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카시트를 꽂는 아이소픽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있는 건 이거는 아기를 태우라는 소리겠죠? 근데 이 차에 아기를 태우고 아빠의 욕망을 실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기가 힘들지 않을까?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 아! 미니다.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엄청 동그라미가 많아요. 문까지도 둥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 버튼들도 다 동그라미로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일체감이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기에 다 무선 충전 들어가지만 미니에는 무선 충전이 여기 있다고!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8 플러스 모델인데 여기가 최대라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중점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행에 집중을 하겠다. 재밌는 차를 만들겠다.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편한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력은 인정. 알아서 잘 붙이세요. 피디님, 제가 준비한 것을 주시죠. 제가 집에서 직접 가져온 도막 측정기입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제 이것을 가져온 것은 어느 부분을 철로 썼는지 어느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썼는지 여기에 나오거든요. 윗부분에 V라고 나오면은 철입니다. 여기 본넷은 일단 철인 걸로 철이고요. 여기 철이고요. 문짝 철입니다. 자, 철입니다. 뒷문 당연히 철, 팬더 철, 얘는 플라스틱이겠죠? 트렁크 철, 알루미늄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45 AMG나 아니면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크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가장 무겁더라고요. 얘가 1640kg으로 제일 무겁고 그 다음이 A45가 얘보다 조금 더 큰데도 불구하고 40kg이 더 가벼워요. 지금 봤을 때 일단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플라스틱 아니면 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유리거나. 오! 코너 들어가는 느낌, 어! 저는 그렇게 막 운전을 험하게 하지 않아요. 길이 험한 걸로? 길이 험한 거지, 운전이 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깐만! 뒷자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2시간 이상, 4시간, 부산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겠죠? 미니나 BMW나 핸들이 옛날부터 많이 무겁다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샀다가 중고로 금방 파는 적은 키로수만 타시고 중고로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게 미니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도 딱딱하게 해서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미니 샀다가 출산하고 퇴원하는 그 자기 부인 데리러 갔다가 이제 바로 데리고 오자마자 팔았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엄청 딱딱한의 대명사? 이런 건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민첩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핸들링이 탁탁탁탁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코너링은 조금 더 제가 서킷 같은 데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빼놓고 가셔가지고 아쉽네요. 알아서 잘 붙이세요. 아까가 미드 모드였고요. 그린 한번 해볼까? 그린 그린은 확실히 펀치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빡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쓱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감도가 엄청 다른데? 엑셀을 밟아도 막 팍팍 튀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저는 제가 엉덩이가 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스펜션은 딱히 변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다 딱딱해요. 뭐가 편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다 딱딱해. 그린에서 스포츠로 가면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소리가 으릉으릉으릉 하는 소리가 있어요. 확확 치고 나가고 핸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무거워졌고 서스는 딱딱해요. 나 진짜 말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헬이야. 여기서 막 뭐 튀어나오고 앞에는 막 몇 억짜리 차 굴러다니고
초보 유튜버한테 너무 힘든. 그렇죠. 초보 유튜버에게 충남 테헤란로는 너무 힘든 곳이었어. 이봐 이봐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네. 다녀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2차의 총평. 총평을 해보자면은 운전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 나는 그러면서 감성도 챙기고 싶은 사람, 타세요. 5,700만 원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근데 만약에 고민 중에 내가 그 가격이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안 사는 게 맞아요. 그 가격이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다른 그 선택지를 더 많이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성비 차는 확실히 아니고 나심비 차죠. 나심비. 나심비 아세요? 나심비 나만의 그렇죠. 심리적인 심리적인 나심비 최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딴 차하고 경쟁해서 이게 뭐 조금 더 크네 작네 뭐 어떻네 그거는 그렇죠. 사실 맞지 않는 비교인 것 같고 이 차의 제작 취지 자체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맞아요. 독특한 사람들 맞아요. 정말 유니크한 걸 좋아하고 나는 정말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겠다 정말 흥미로운 자동차를 타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차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에 타고 가고 싶네요. 내가 같이 탄 게 아니라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뭐 내 욕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아무튼 오늘 네. 정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까지 무서워. 저는 팔기토마티즈였습니다. 1PR의 시간 10초? 10초? 10초씩이나? 어. 자.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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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어색하고 좋네요. 걱정스러운 편집자의 얼굴입니다. 죄송해요. 아, 오늘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 아니, 표정이 아니, 뭔가 말하고 있어. 아, 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이 표정은 좋은 어때요? 표정이 아닌데? 안녕히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